상에는 패션협회 원대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원대현 회장님 서면을 철탑산업 훈장도 수상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영선 씨께서 정치 부분 그 수상자 누구인지. 네. 네, The 31st Korean Best Dresser 정치 부문 수상자 심재철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그러시군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새누리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이렇게 나란히 오시네요. 지금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어서 오십시오. 먼저 남자 부분 심재철 의원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31번째 코리아 베스트에서 2016 수왕 어워드 정치 부문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님입니다. 안양의 지역구세요. 5선 의원의 국회 부의장이십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신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이죠. 손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지으신 분이죠. 뭐 우리 다 그런 거 만드셨잖아요. 우리 참이슬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디자인이기도 하고 지금 마포를 지역구로 둔 우리 의원님이기도 한데 오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수상자 심재철님에게는 박종철 디자이너의 스트링스톤, 손혜연님께는 박재현 디자이너의 도트말 의상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옷을 잘 입지도 못하는데 베스트 드레스 상을 주는 게 패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 그리고 정책에 반영을 해라라는 그런 뜻에서 저를 이렇게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베스트 드레서라기보다도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듣는 베스트 리스너, 그리고 정치를 잘하는 베스트 폴리티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늘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서 손혜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와우, 신발이 아주 멋지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30년을 회사를 운영을 했고 40년 동안 한 길만을 갔다가 참 우연한 기회에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여기서 베스트 드레스 상을 받는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댓글이 1000개쯤 달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200개 정도가 가지 마라. 지금이 어떤 데인데 거기 가서 상을 받고 호화로운 파티를 가느냐. 이런 게 한 200개쯤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호화로운 파티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현업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지금 디자인 업계가 다 어려운데 네. 제가 가서 도움이 된다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자가 붙은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디자인자 붙은 모든 분야의 어깨에 이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재현 회장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찡하고 정말 이렇게 소외된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구나 해서 제가 심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예산 중에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이렇게 국정농단으로 날리면서 이 모델 협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델을 위해서는 단돈 1, 2억이 없다는 거죠. 그 예산 속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리 오선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제가 야당에서 받아서 어떻게든지 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두 분 나란히 함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